지금부터 2016년 12월 중 학대 간부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대 간부회의는 201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인천시가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반성을 통해서 보다 나은 2017년도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인천10대 뉴스를 동영상으로 보시고 실국별로 2016년도 성과 및 반성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에서 바라본 인천의 1년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인천 10대 뉴스. 인천시 인구가 내일 300만 명을 돌파해 부산에 이어서 36년 만에 세 번째 300만 도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인천이 면적 기준으로 국내 최대 도시가 된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인천비전 2050 전략을 세웠는데요. 민생, 문화, 교통, 해양, 환경 5대 분야에서 인천 주권의 실천 과제를 만들어 시민이 창조하는 세계 도시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소형 열차가 지상에 만들어진 노선을 따라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도시명 오는 27일 수인선의 2단계 구간이 연장 개통합니다. 이곳 송도역에서 출발해 인천역까지 모두 7.3km.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1호선 혜택을 보지 못했던 서구와 남 전체 버스 노선의 절반 이상이 바뀌면서 인천시는 인천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맞춰 전체 212개 버스 노선 인천 송도역에서 출발해 전국을 잇는 인천발 KTX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5년 뒤에 개통하는데 인천에서 전국을 2시간에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빨간불이 켜진 인천 송도발 GTX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가 스스로 사업비를 1조 원 정도 절감해 인천시가 내년도 산림 규모를 올해보다 1.5% 늘어난 8조 3천억 원으로 예정했습니다. 재정 안정은 물론 교통과 복지, 문화, 항만 등의 분야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채무를 줄여 재정을 건전화한다는 게 핵심 중 하나로 내년 안에 7,171억 원의 빚을 갚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인도 경제사절단 100여 명을 초청해 수출 상담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기존 1, 2 공장을 합치면 연간 생산 능력 36만 리터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0년 개장을 목표로 국제 업무 지구에 서울, 부산과 함께 국내 3대 도시로 꼽히는 인천에 가정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지원은 부산 강화군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다양한 역사 문화 유적이 많아서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인천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등 개발도상국의 전자정보 활성화와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중국인 관광객 4,500명이 치킨과 맥주를 먹는 이른바 치맥파티를 즐기는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류를 현지에서 즐깁니다. 한국과 중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제1회 한중지사 성장회의가 인천 송도 국제도시 인천과 중국의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될 인차이나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인차이나 포럼은 한중 FA 서명 유정봉 인천광역시장은 인천시청을 방문한 중국 웨이하이시 장휘시장을 만나 디지털 시크로드 인천시가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하는 이번 가을에 지역 축제를 집중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축제 이름은 사랑의 자에 인천의 인자를 붙여서 애인 페스티벌로 정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9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를 애인 페스티벌 기간으로 정하고 대규모 가을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근대 건축물이 몰려있는 인천항 8부두 주변 지역을 개항 창조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인천1호 경제기반형 도시 10년 넘게 중단된 서구 루어시티 사업이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부지 주변 지역 교통과 교육 문제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은 지난해 인천에서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인천시는 경인선 개통과 함께 역사를 시작한 인천역이 117년 만에 복합 역사로 탈바꿈합니다. 오늘은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 청년 취업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은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고요. 청년들은 직업을 찾는데 직업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일자리 희망버스는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은 인천시가 내년부터 전체 중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시행한다는 소식. 박수도 같이 한번 쳐주시고 네, 그동안 1년 동안 있었던 많은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정책기획관실이 편집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들은 배부해드린 그 300만 인천시대 시민행복 더하기 2016년 인천시정 이야기를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가 좀 빨리 한 달 빨리 만들었는데 지금 12월 달에도 많은 현안들이 정리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더 보완해서 다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다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본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먼저 소방 인프라 확충입니다. 송도소방서 공사를 착공했고 청라 119 안전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장 인력 84명을 보강했고 현장 지휘관 직급 조정을 20명 실시했습니다. 또 소방 차량 58대를 보강해서 노후율 24%에서 20%로 낮췄고 개인 장비 보급률을 100% 달성한 바 있습니다. 자율적 예방 안전 체제 확립으로는 출동 곤란 지역에 대한 자율안전 확보를 위해서 비상소화장치 16개소를 설치했고 섬마을과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에 우리동네 소화기함을 396개소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홍보를 통해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 4,540가구의 소방시설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민공감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장 등 시민 밀집 직업군에 대한 CPR 교육을 약 20만 명 실시한 바 있으며 구급대 3인 체제 확대와 구급 전문안을 통해서 병원 전 자발 순환 회복률을 6.3%에서 12%로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119와 함께하는 안심수학여행 지원을 통해서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반성할 점과 향후 계획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추진으로 개인안전장비와 구급장비는 개선되었으나 소방차량은 여전히 노후화율이 20%대입니다. 내년도에는 소방차량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를 집중 투자해서 2017년에는 8% 이내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진 대비 소방청사 내진 설계를 추진해서
2017년도에는 내진 설계를 하고 18년도에는 보강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작년 7월 발족 이후에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재난재해 예방체계 구축 및 재원 확보와 확보와 관련된 상황으로 우선 역세권과 항폭우의 예경보 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평 역세권은 전국 최초로 역과 지하상가를 연결을 해서 비상시에 관련 기관인 소방, 병원, 경찰, 군구에 한 번에 문자와 알림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난 6월에 완료를 했고 주안석바위권과 광화항폭우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라우드 지도를 활용을 해서 설해 및 취약지 관리를 구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설 취약지역 212개소와 위험지구의 1548개소에 대해서 지도에 표기를 해서 설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설량이라든지 설해 치우는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재난관리 기금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1999년서부터 보통세 연 결산액의 100분의 1을 법정 적립을 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적립을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당초 예산의 88억 원, 3회 추경에 109억 등 금년도 목표분 196억을 전부 적립하게 되었고 내년도 본 예산의 223억이 전액 반영되어서 처음으로 목표액을 다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특별액의 설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특정자원시설세 그동안 일반회계로 세입된 부분 125억 원을 재난안전특별회계로 적립을 해서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합재난대응 위기관리 능력 강화 관련돼서는 재난 대응의 33개 유형에 대해서 중앙부처 표준 매뉴얼과 에 근거한 행동 매뉴얼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군구 시를 비롯해서 군구 10개 군구와 지역 안전관리계획을 지난 1월 달에 완료를 해서 재난 대응 업무와 관련돼서 상호 협력 계획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안심생활환경조성과 관련돼서는 취약계층인 어린이 CCTV 금년도에 247대를 비롯해서 방범, 도시공원과 함께 총 4,850개의 CCTV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그 각종 CCTV의 그 통합관제센터를 현재 8개 군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후년까지 동구하고 옹진만 완료가 되게 되면 10개 군구의 통합관제센터를 전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안전전문가를 93명을 위촉을 해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서 금년도의 경우 97개소를 점검을 통해서 안전을 사전에 대비해서 보수 보강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안전관리체계와 안전의식 제거와 관련돼서는 에너지 분야 5개 기관을 비롯해서 환경 분야, 산업안전 분야 기관과 협약 체계를 통해서 안전 점검 및 캠페인, 교육, 사회공헌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 분야 MOU 체결 15개 기관과 기업 CEO들이 참가한 기업 안전 포럼이라든지 지난 11월 말일에 종료한 재난안전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따라서 지난 7월에 국가 최대 비교 통계 사이트인 넘베어에서 인천을 세계에서 최고로 안전한 도시로 선정된 바 있음을 앞에서 본 영상과 같습니다. 다음. 그럼에도 당초 저희가 재난안전사항실을 금년도에 일부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종합적인 안전사항실이 필요함에 따라서 내년으로 좀 수년이 됐고 또한 그 자살 사망자 수는 여전히 하위 등급을 저희가 인천이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안전과 관련돼서는 국제안전도시 도성 마스터플랜을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드린 안전사항실과 관련돼서는 연초부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초부터 서둘러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역량과 관련돼서는 지진 대응 전담 인력을 지금 현재 한 명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그 내년 1월 달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재정 건전화 추진에 따른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에 우리 인천시의 부채가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도 1사분기에는 채무비율이 39.9%까지 치솟아 재정 위기단체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15년을 재정 건전화 원년의 해로 선포를 하고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가장 큰 걸림돌인 부채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10년 이상 늘어나가던 부채가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로 들어섰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금년에는 11조 원 초반대로 감축이 예상되고 부채 비율 또한 30.3%로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 지원금 확충에 최선을 다해서 201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4천억 원에 가까운 국비를 추가 확보하였고 2천억 원 수준이었던 보통교부세를 2년 연속 4천억 원 수준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송도 809와 북항 등 자산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5,90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서도 리스 차량 적극 유치 등 지방세 징수 노력을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서 전년 대비 2,640억 원이 증가한 3조 2,228억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출 구조 조정 및 각종 재산 정리 등으로 자체 재원 확충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긴축 재정 기조를 견제하면서 재정 건전화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2018년까지 총 부채 8조 원, 채무 부율 25% 미만을 달성하여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그 12월 3일 2017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어려운 전국 속에서도 우리 시는 지난해보다 165억 원이 증가된 2조 4,68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년 이상 지속되던 국비 증가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그 시장님과 부시장님, 각 실국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관리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시민과 함께하는 가치재창조 활성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치재창조 선도사업에 대해서 시민제안 공모를 통해서 민간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가치재창조 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 사업이 제도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처음 개최되는 제1회 에임 페스티벌을 그 54개 축제를 연합해서 3주간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가 집계하기로는 약 연인은 205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해서 향후에 인천의 어떤 대표 브랜드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맛봤습니다. 그리고 300만 돌파를 기념해서 금년도에 또 26년 만에 시민 대화 판마당 행사를 문학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인천인의 어떤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다양한 인천 인물을 확대 발굴을 해서 만 명 이상의 인천 인물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향후 인천 발전에 튼든한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좀 특이한 것은 저희가 이제 200년 이상 된 가문을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정주에서 인천을 그동안 지켜온 가문은 그 40개 가문을 발굴했고 또 인천에서 50년 이상 기업과 그 기업 활동을 영위했던 소상공인 33개를 발굴해서 인천의 뿌리찾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 청사 환경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중앙홀을 개선하고 또 구내식당 환경 개선을 통해서 그동안 저 시청 중앙홀이 좀 어둡고 그 폐쇄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밝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문화 공간으로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국 특별광역시 중에 최대 면적의 도시를 토지 등록을 통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울산에 비해서 약 이제 1.2평방킬로미터가 늘어났고 내년도에 또 13평방킬로미터를 추가 등록함으로 해서 인천이 이제 최대 면적의 그 도시가 됐습니다. 네 번째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시스템인 클라우드 GIS 포털을 통해서 행정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 1월에 저희가 스마트 도시에 대한 비전 선포와 함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데 기존의 5대 핵심 지도 디지털 지도 서비스 외에 43개 프로젝트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완료가 되게 되면 더 한층 편리하고 정보가 공유되는 그런 클라우드 GIS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반성할 점에 대해서는 가치재창조 사업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보다 더 폭넓은 시민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할 공감대를 형성할 확산할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지속 가능한 가치재창조를 위해서 민간 주도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가치재창조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를 했고 예산을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그 사업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본격 추진해서 연내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작한 이제 자치구간의 행정구역 조정 5개 지역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3개 지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2개 지역까지 마무리해서 자치구간의 경계 조정을 마무리하고 금년도에 추진했던 동구와 남구의 그 명칭 변경을 내년 초까지 이걸 법령 제정까지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발표했던 신청사 건립을 내년도에는 그 전문 용역 예산 5억 원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인천 시대에 대비한 미래 행정 수요를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그 5대 주권 시대 실현을 위해서 공무원 역량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마련한 시정 혁신 과제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서 교육이라든가 인사 운영 등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보건복지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읍면동 복지 허브화로 신속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군구의 그 행정복지센터가 설립이 돼서 내년이면 150개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의 민간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2,230명 정도 구성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이는 그 지역의 긴급하거나 또 위기 과정을 발굴을 해서 그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그 발생이 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의 위기 과정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 지원 그 긴급 복지 사항 중위 과정 75%를 인천형 복지로 해서 85% 확대 지원을 합니다. 이외의 대상에게는 그 민간 자원을 활용한 행복 나눔 인천과 또 삼천 가구에 대한 돌봄 자매 그 결원을 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을 합니다. 위기 과정 발굴에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 그 보듬 지킴이 사업과 또 차량 지원을 해서 틈새 없는 촌촌한 그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복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세요. 그래서 따라서 그 군구에서는 지금 동절기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 아동학대 예방 지원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증감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인프라 조성과 유관기관 간 시민 참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는 먼저 교육청, 법원, 경찰청 등 18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인천시 3대 종합병원인 길병원과 송모병원,
인하대병원과 함께 의료지원협약을 체결해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아쉼터 1개소와 여아쉼터 1개소를 설치하였고 군구 통리장 3,829명을 우리마을 아동지킴이로 위촉하여 지역 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리더와 전문 강사 29명의 강사풀을 구성하여 대시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성과입니다. 시민 참여와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아동보호 인프라를 조성하였으며 광역지자체 최초로 우리마을 아동지킴이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감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아동보호 전문기관 1개소를 더 증설하고 어르신 일자리로 아이맘 사랑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아동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발족한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모와 군부대, 대학 등의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부모 교육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아동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만전을 기해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체육국입니다. 성과 반성은 좀 다음 기회에 다시 좀 수상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시민 여러분께 두 가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겨울은 이제 매우 춥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살찌우고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겨울방학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한 데 모아서 문화 입고 겨울나기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79일 동안 이렇게 좀 방학 끝날 때까지 하도록 하고 예술회관이나 도서관, 박물관, 또 빙상경기장 등에서 총 29개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 청소년들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 인천.go.kr 배너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blog.incheon.kr 여기 공식 블로그하고 SNS 통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인천 문화 정보가 다 모여 있는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IQ 앱에 등록을 해서 누구나 이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청소년들 관련해서 청소년 웹진 무에도 등록을 해서 모두가 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군구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까지도 추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12일부터 2월 말까지는 문학동에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전통문화 공예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청라국제도서관 그리고 영종하늘도서관에서 6-8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동화 구현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 독서 교실들이 열릴 예정이고 박물관에서는 청소년 교육 상상 놀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여름물 경기장하고 선악 빙상 경기장에서는 혹한이 몰아치는 1월달 동안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 수영 강좌 그리고 청소년 스케이팅 겨울방학 특강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이번 주 말부터 동인천역 북광장에서는 이제 동구 화도진 스케이트장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남구에는 문학경기장, 남동구에는 인천대공원 눈썰매장이 이제 12월 달에 오픈할 거고 서구에도 아시아 주경기장 눈썰매장 그리고 서구 눈썰매장도 역시 문을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라가 안팎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만은 300만 시민들의 송구영 시인이 또 굉장히 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 간지로 따지면 정유년인데 또 다른 뜻으로 풀이하면 이 뜻과 마음이 넉넉하게 모아지는 정유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31일 날 토요일 날 저녁 8시부터 문화행사를 시작으로 2017년 행복인천을 맞이하기 위한 카운트다운 타종식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시민들의 참여로 선정된 인천의 노래 세 곡이 있습니다. 열한부두, 성모도의 노을이 지면, 인천아리랑 이 노래들이 선보이게 되고 인천 창가를 다 함께 재창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넉넉한 해를 맞이하기 위한 나눔의 해로
기원하면서 행복 인천 떡국 나눔 행사 등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맘때 늘 수고해 주시는 유관기관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10년간의 역경을 딛고 심찬 도약을 시작한 루원시티 사업입니다. 2006년에 시작된 사업이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약 10년간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작년 3월에 우리 시와 LH가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사업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로써 민선 6기 시정 목표의 하나인 현안 사업의 가시화를 이뤄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추진 성과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둘째는 정상화 합의 1년 9개월 만에 공사를 착공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염곡로를 개설해서 시민의 수건을 해결했습니다. 네 번째는 장기 방치에서 정상 추진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쇄신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은 간절한 사업 의지를 갖고 시민과 공감하면서 수요자 입장에서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계획과 발주를 투트랙으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오늘 12월 20일에 착공식을 갖고 내년부터는 용지 공급을 시작하며 2018년까지는 단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예, 루원시티 조감도입니다. 다음으로 인천의 대표 원도심에 활성화 전기를 마련한 계양 창조도시입니다. 계양장과 인천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경제산업의 중심지로 번창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항만과 철도 기능이 약화되면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 예전의 활기찬 도시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계양 창조도시 재생을 구상했고 2016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 7월에는 인천역 주변이 전국 최초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수부와 LH 그리고 IPA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지난 10월에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상상 플랫폼 부지 확보 등 해수부와 국토부 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가진 노력 끝에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둘째로 해수부가 주도했던 내항 재개발 사업에 끝내 민간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안으로 우리 시는 해수부와 함께 내항 종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양 창조도시 선도 사업인 상상 플랫폼과 내항 관련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보시는 조감도는 해양 문명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계양 창조도시 구상안입니다. 면적이 무려 120만 평으로 공간적 범위로 따지면 월미도부터 동인천역까지입니다. 이곳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진 33개의 특색 사업이 펼쳐지고 4만 9천 개 일자리 창출과 900만 명의 그 관광 수요가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녹취국 두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6월 4자 협의 이후 약 200만 평의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시로 이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1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에 대한 가산금 509억이
저희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환경 개선 특별회계로 입금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700억 이상이 입금돼서 서구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복합 테마파크 조성과 수도권 매립지 공사 관할권 이관은 암초를 만나서 지연되고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 테마파크 조성은 KCT 복합 쇼핑몰과 글로벌 갯벌랜드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MOU 체결 등이 있었고 인천시에서는 투자유치 기획심의회의 심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공사 관할권 이관과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선결조건 이행 방안을 마련했고 이행 계획을 갖고 주민 공사 노조 및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공식 협의 기구를 설치를 제안했으나 공사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이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갖고서 공식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반성할 점으로서는 복합 테마파크 조성은 공사 이관 시에 이양 대상으로 남아 있어서 공사 이관이 지연될 때에는 테마파크에 필요한 부지가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 이관을 위해서는 관할권이 이관돼야 되는데 정치권과 지역 주민, 공사 노조에서 반대가 있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복합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공사 이관과 관계없이 선 이관을 저희가 제안하고 있고 정부의 국무회의의 재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 관할권 이관도 선결 조건을 계속 추진해서 이관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관할권 이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합리적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정치권 공사 노조와의 갈등 해소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년도에는 공사법 폐기안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발의돼서 상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저희 정치권에서는 이제 반대 입장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해결이 제일 큰 문제로 저희가 남아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자 지역 악취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한국환경공단과 악취기술 지원을 실시해서 취약사업장 44개소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한 바 있고 가자 하수처리장 악취 개선 사업에 대한 기술 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남 유수지 차직광고 설치 예산을 확보한 바 있고 유수지의 전설 예산도 내년도에는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등 제강 3사에서도 자발적인 악취 개선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성할 점으로서는 아시안게임의 환경 개선을 할 때 진작에 먼저 좀 추진됐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계획대로 일정대로 정비 준설 공사에 착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서구 지역의 가장 취약 지역인 가자 지구에 대해서 민간 협력을 통해서 악취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수인선 등 2개의 노선에 대한 38개역 42.71km를 금년도에 개통을 하였고요. 도로에 대해서는 인천 서구에서 김포 신도시간 도로 등 6개 노선 6km를 금년도에 개통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19,269면을 확대 조성을 하였고 버스에 대해서는 철도 개통과 연계한 42년 만에 철도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개선할 사항으로 보면 인천 지하철 2호선 등 대중교통은 확충을 하였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환승 체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도로 및 주차장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도로 교통 속도가 저조하고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 구간에 대한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했지만 버스 쉘터 등 시설 및 정보 제공 시스템이 부족해서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통한 교통 흐름 최적화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약자의 편의 및 교통 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 확대 구축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주차장을 효과를 좀 극대화하도록 하고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 버스 노선 안정화를 위한 버스 시설 개선과 모니터링 용역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공국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장기간 주민수건이었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본격 추진되고 해양주권선언, 항공과 신설 등 해양항공 분야의 새 출발이 된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해양 분야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10월 12일 해양주권선언입니다. 14억 중국과 2,500만 수도권을 끼고 있고 168개 천혜의 섬을 갖고 있는 인천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해양 문명 도시 미래의 비전과 함께 시민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친소 공간 조성,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방지 대책 등 다양한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정부 건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도서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매력 있는 애인섬 만들기란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고 해양 박물관 건립을 정부의 해양 르네상스 정책과 연계해 타당성 요역을 추진하는 등 해양 문명 도시로서의 도약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항공 분야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11월에 우리시와 공항공사가 국제적인 항공산업 기반 조성, 지역인재 육성, 문화복지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고 인천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공항과 인하대, 남동공단을 연계한 산항융합지구를 송도에 조성하기에 정부 공모에 응모하고 세계 최초로 지난 여름 드론을 왕산 침입해 해수욕장에 투입해 시민들이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항공 분야에서도 다양한 시도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앞으로 추진할 과제로 지난 8월 31일 송도에서 열린 총리 주재 현장기 점검회의 시 우리 시도 건의한 비자 면제 제도가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크루즈 관광객 비자 면제 전면 확대를 건의하고 섬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섬을 찾는 관광객 여객운임 지원 확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인천이 국제적인 항공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공산업 참여기업 육성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인천공항의 공항공사와 함께 항공정비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해 글로벌 항공정비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최근 떠오르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의 드론 시험인증센터를 유치하는 등 섬과 바다와 항만이 있는 해양문명도시, 세계적인 공항이 있는 국제도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관절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현황과제로 적경기업 발전 종합기업 수립에 관한 군구 협조사항입니다. 동계획은 금년 내년 2월까지 행재부가 주관해서 진행하는 5년 단위 변경계획으로 우리시가 그간 진행해온 22건 2조 6천억의 사업 중 변경 취소가 필요한 사업, 새로운 신규 사업 발굴 등 사업을 재정리하는 계획입니다. 자료 취합 결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38건 2조 4천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강화 옹진에서는 12월 공청회 준비와 적경적 현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산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의 경제산업 그리고 수출을 이끌어왔던 산업단지였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 산업단지의 디자인을 통해서 인천 가치를 재창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산업단지 디자인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또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해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물류 중심의 산업단지를 사람 중심의 산업단지로 또 삭막한 산업단지에 디자인 터치로 감성을 입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면 전국 최초 산업단지형 디자인 특화거리 모델을 개발을 해서 디딤돌이라는 그 시유
지식재산권을 출원을 한 바 있습니다. 전국 최초 아름다운 공장 그 수상을 함으로써 저예산 고효율로 산업단지의 그 개선효과를 창출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행정자치부주간 국민디자인 사업에서는 382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위 대상을 수상하는 그런 성과도 올렸습니다. 다음, 반성할 점은 시범사업 이후에 디자인 특화거리에 타 산업단지 확산을 위해서 후속사업이 좀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부평산단을 통한 그런 국비유치 또 검단산단의 매립지 특별회계에 지원 협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산업단지 취업 기피 등 노후 산업단지의 보다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흡한 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교육청과 교육부 또 유관기관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디자인 특화거리 모델 정비 및 매뉴얼 배포로 확대 적용을 촉진하고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공장 어워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산업 탐방 코스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산업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름다운 공장 기업 지원기관 연계 산업 탐방기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칭 또 산업단지 환경 개선 유도에 있어서 감성 제품 개발 및 디자인 지원 확대에도 주력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전략본부입니다. 작년 7월 중국협력담당관실 조직 신설과 인차이나 프로젝트를 수립한 후 그동안 인차이나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실질적인 교류 협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외교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텐진시, 충칭시, 산둥성과 호난성은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창저우시와 윈난성은 중국 진출을 위한 새로운 협력 도시로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충칭시는 중국 내륙 진출을 위한 전략 핵심 도시로서 어울화장품이 100만 불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 내륙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 교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창립한 인차이나 포럼은 앞으로 대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중국 인천 기업 간 무역 상담회, 글로벌 뷰티 탑 페스티벌 개최, 일송이토 사업 등을 통해서 대중국 대표 포럼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한중 FTA 협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중 인천 경제무역 무역 대표처 역시 지난 11월 1일에 개관하여 앞으로 인천 상품 전시, 수출 상담 및 거래 알선 등 인천 기업의 대중국 통상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VIC와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전략협의 MOU를 체결하여 전자상거래 물류 외투 기업인 중해천 공공해외창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또한 한중 FTA 정부 서명 1주년 기념 제1위 1회 한중지사 성장회를 인천에서 유치하여 한중관계에 있어 인천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한중 FTA 협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 주중 인천 경제무역 대표처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 산업, 금융 분야 협력 및 전자상거래 확대 등 41개 핵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 판로 개척, 대중국 수출입 기업 애로 해소 시스템 구축 등 대중 경제 협력 사업의 실리적 가시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생활과 현장속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규제 제로 도시를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 방향으로 산업 밀착형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생활 속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중앙부서와 협의에 기초한 투트랙 시스템을 통하여 규제 개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과 기업 그리고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성과로는 먼저 규제제로 출동반 등을 운영하여 산업현장 중심의 규제특화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정부의 규제 프리존 지정에 대응하여 우리시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 속 규제 발굴과 해소에 주력하였으며 푸드트럭 조례를 제정하여 푸드트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등 총 3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는 국무총리 현장규제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경인아라뱃길 한강을 잇는 유람선 항로를 개통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규제개혁 성과가 실질적으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형 토론회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프리미나를 군구별로 순회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공사공단을 포함한 우리시 각 부서에 규제개혁 담당관을 지정하여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및 반성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규제개혁 추진단을 비롯한 우리시 각 부서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시는 지난 정부 평가에서 작년 대통령 표창에 이어 금년도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투트랙 전략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규제개혁 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들이나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돌출하기 위해서는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조기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그린벨트, 고도제한, 군사시설 보호 등 지역 토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심층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제청은 2030 비전 전략 수립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조 거점으로서 인천 중심의 환항의 경제권 주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먼저 투자 유치 분야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은 15억 6천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송도 전문병원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MOU 체결, 인스파이어 IR 추가 선정에 따른 영정 복합 리조트 집적화, 삼성 바이오로직스 3공장 착공 등 생산시설 확대 외에 독일 머크사 및 미국 GE 헬스케어 등 교육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송도 바이오 프론트 사업이 다변화되고 고도화된 부분이 큰 성과가 되겠습니다. 개발 및 투자 여건 분야의 주요 성과로는 먼저 급변하는 미래의 변화상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페즈 2030 비전 전략을 수립 선포하였고 그동안 추진이 미흡했던 워터프론트, 제3연륙교, 영종 중산지구에 대한 용역 착수를 통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투자 유치 및 개발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도 많았지만 생활 폐기물 집합 시스템의 결정, 6809, 랜드마크 시티 개발 등 주요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이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었고 일부 개발 및 실시 계획 변경, 투자 유치 분야에서 주민들과 소통이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그동안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던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IT, BT 등 첨단 산업과 교육, 의료 등 경제청 중점 유치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인천 중심의 환황의 경제권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두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그 인천 지역 모기 밀도 조사 결과입니다. 도심 지역 네 곳과 강화군 등 도서 지역 여덟 곳에 모기 밀도를 조사한 결과 작년에 비해 모기 개체 수가 80.5% 급감하였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환자 역시 그 전국은 소폭 증가했으나 인천은 전년 대비 21.5%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모기 개체 수가 그 급감한 이유는요, 여름철 무더위와 강우량이 적은 그 기상 현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 초에 그 지카 바이러스 발생으로 해서 조기 그 방역의 결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그 지카 바이러스 등 그 오종에 대해서 해외 매개체 감시 결과 지카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순모기는 조사되었으나 병원체는 불검출되어 인천은 안전하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입니다. 이 질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이고요.
닭은 그 폐사율이 상당히 높으나 오리와 그 야생조류에서는 임상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발생 현황입니다. 전남 해남의 그 산란경농장과 충북 음성 오리농가에서 지난 11월 16일 최초 발생해서 현재까지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오늘까지 그 살처분 개체수가 400만 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발생 양상은 좀 독특한데요. 폐사 등 임상 증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초기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번 그 AI 바이러스는요, 기존에 국내에서 발생하던 그 혈청형과 다른 H5N6형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그 발생하던 바이러스가 철새 등을 통해서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현재 그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우측 그 발생 지도를 보시면요, 야생조류 그 AI 검출 지역으로 그 주변으로 AI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 시 그 인접 지역인 양주라든지 포천, 화성, 평택 등 경기 지역의 발생이 늘고 있다는 점이 좀 문제로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 2016년도 영흥에서 야생조류에서 그 AI가 한 건 검출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농가에서는 발생이 없었으면서 그 좀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그 저희 쪽으로 그 농가에서 의심 신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 우리시 대응입니다. 특별 방역 상황실을 먼저 이제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하게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하고 그 철새 출몰지 등 취약 지역 소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서구 가자동 소재의 그 닭 도추장인 그 인천식품의 연구원 소속 수의사가 소독 및 임상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강화 풍물시장 등 그 전통시장의 생축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야생조류 및 농장 가금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역할입니다. 시, 연구원, 군구 등 기관별 AI 대응 체계를 철저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장 및 시민 협조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금 농가인데요. 철새 도래지 및 발생지 방문을 금지하고 의심축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신고와 농가 스스로의 자율 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그 유통되고 있는 결안하고 그 닭 오리고기는 수의사들이 그 사전에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과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정수장관 비상연계 관만 구축 및 배수지 확충을 통한 비상용수 확보와 수운영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해서 2016년 정수장관 비상연계 관망을 통한 수계전환 5회 실시를 해서 영양인구 290만 명에 대한 수돗물 단수로 인한 불편사항 없이 정상급수시켰습니다. 이는 정수장 공사나 사고 등시 매년 3, 5일씩 단수로 시민 불편을 주었던 폐단을 청산하게 된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화군 이런 송수관 부설 준공을 완료해서 강화지역 급수무적 문제의 근본적 해소와 송수관로 이원화 체계 구축으로 무단수 급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강화군에서는 그동안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신 주민들께서 상수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을 공급하자 노후관 정비 확대 시행을 통해서 매년 30km 정도 교체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57.5km를 교체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예산 절감과 더욱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차질 없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 시설 가동입니다.
금년 5월 부평 정수장 고도정수 처리 시설을 공사를 준공하고 가동해서 갈수기 조류나 홍수기 고탁도 등 계절별 수질 변화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사 중 상수도관 파손, 노후관 누수 등에 따른 아직까지 작은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인위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훈련이나 정신 무장을 철저히 시키고 노후관 동파 등 어쩔 수 없는 사고와 사고에 대해서는 빠른 복구 대처 능력 배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있는 보고사항 한 건입니다. 하수도 공사 시행 관련해서 공사비 20억 정도 그리고 연간 하수 처리 비용 41억을 절감하는 세출 절감 무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 12월 1일 날 행정자치부 주관 그 지방재정계획 우수 사례 발표에 대해서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금 인센티브가 2억 5천을 받게 됩니다.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보고사항은 겨울철 도로 설해 대책입니다. 강서시에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실시해서 도심교통 불편함과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관내 주요 도로에 대해서 설해 대책을 추진합니다. 설해 대책 기간 중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기간 상황에 맞춰서 단계별로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강서울 징후 3시간 전에 비상을 발령하고 관내 121개에서 설치된 교통영상정보 시스템 모니터링으로 강설 상황을 실시간 파악해서 취약권을 우선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설 자재와 장비를 모두 확보해서 점검까지 완료했고 관내도로 경사로와 교차로 790개소에 제설함을 설치했고 그리고 염화칼슘과 제설 장비를 분구에 지연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협조사항입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연일 강설시 제설 장비 운전이라든지 순환 근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력 지원과 장비 자재가 부족할 경우에 긴급 임차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하게 지원 부탁드리고 군부에서는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담당하는 구간과 연계해서 동시다발적인 제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설 장비를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설 차량에는 내집 앞 눈슬기 현수막 부착 그리고 관내 주요 지점의 전광판의 표출과 군구 소시지를 통한 내집 앞 눈슬기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남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남구형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인 학산 마을 만들기 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형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인 학산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 우리 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 남구에서 어려운 지역 여건을 극복해 나가고자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을 하고 주민과 함께 그 살고 싶은 남구를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주민과 유관 분야 전문가, 행정이 함께 공동체 발전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산 마을 만들기의 기초 뼈대는 통두레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 마을에서 행복 찾기라는 공동체 교육과 중장기 마을 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현재 다양한 실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68개 공동체가 있고 1054명이 마을 활동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행정자치부에서 진행한 공동체 정원 국민서비스 디자인 과제 우수 사례로 용현동 그 두레 정원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반성할 점으로는 학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직접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그 주민들의 그 참여를 안 했으면서 계속 민원 제기를 그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어서 그 주민과 행정 간의 협치 의식이 제대로 성숙되지 못했음을 느꼈습니다. 향후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7년 커뮤니티 매핑 사업 추진 등 그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한 저변 확대 활동을 늘려나가고 그 지역 중심의 분야별 특화된 마을 계획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마을 자원과 마을 계획을 중심으로 한 학산 마을 만들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산 마을 네트워크 및
행정실무협의회 활성화를 통해서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산 마을 만들기 우수 사례인 용현동 두레정원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간 무질서한 개인 경작으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만이 팽배했던 갈등의 공간인 용현동 627-509번지 일대를 마을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간과 만남의 공간으로 전환을 해서 나누고 비우고 채우는 나비체 생태의 정원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정원 개원식 및 마을 축제를 개최를 해서 주민이 계획하고 가꾸고 운영하는 주민 중심의 생태 공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행정자치부 공동체 정원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1억 5천만 원하고 시구비 3억 7천만 원 등 총 5억 2천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조성 면적은 18,540평방미터로 약 한 5,6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의 핵심 가치는 마을 공동체로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과 지역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정원 디자인을 위한 국민 서비스 디자인단을 구성을 하고 운영하고 주민 참여 확산을 위해서는 마을숲 정원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의 지속적인 관리 주체인 공동체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및 연구의 활동을 지원을 해나가고 특히 정원 참여자를 중심으로 용현동 두레정원 그 주민 운영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 스스로가 관리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남구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운영을 해서 주민과 함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학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 특성에 맞는 추진 성과 첫 번째로 강화문화권 유적의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를 할 수 있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를 유치해서 내년 5월에 구 강화도서관에 우선 개소를 하고 2019년에 신축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화백병원 유치가 되겠습니다. 강화백병원 유치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유치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사례로 응급실, 그 다음에 뇌심혈관 관리센터, 분만, 산부인과 등이 포함된 12개 진료 과목과 152개 병상을 갖춘 종합의료센터입니다. 2017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실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보고자 외에 혹시 그 뭐 말씀하실 사항 있거나 공지할 사항 있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그 처음에 이게 확대 간부 회의할 때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이 그냥 일반적인 이 많은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 있기 때문에 그냥 저 행정적인 보고에 같이 논의하거나 또 얘기하지 않은 분들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얘기할 사항들은 좀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잊혀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그런 사항 없어요? 내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회의가 좀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시민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게 좋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준비가 안 돼서 아마 얘기가 없는 거라고 부시장님들 말씀. 네. 금년도 주요 성과 보고 뭐 준비하고 금년도 일하시는 수고 많으셨는데 현안사항 해결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달이 됐는데 현안사항이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새롭게 가야 되는데 아직 그중에서 몇 가지는 좀 미진한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구성원 특히 간부 여기 계신 간부들이 실천하기가 중요한데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려는 간부들도 있고 이에 반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화를 키우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 달을 맞이해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 해결 실마리를 찾은 사업이라고 그런다면 뭐 원도심 재개발을 위한 그 뉴스테이 사업이라든지 루원시티 내항 재개발이라든지 로브랜드 주송사업 등은 실마리를 찾았다면은 바로 지금 진행 촉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지금 찾으려고 하는 제3윤용육교 건설이나 아트센터 건립 사업 같은 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그 우리가 참여를 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금년은 책점 현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빨리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2017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데 하여튼 해결된 거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미해결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서 처리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서 현안 사업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서 아마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우선 금년도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회의이기도 하고 또 확대 간부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아까 10대 뉴스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 각 분야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적지 않은 성과도 이뤄낸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안 등 심의 또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고생들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어제 그저 며칠 전에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돼서 이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기본 이제 틀이 이제 완성이 됐다 생각이 됩니다. 국비도 사실은 금년 내년도의 경우는 뭐 예를 도시철도 2호선 사업 같은 게 거의 이제 줄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그 줄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들도 많이 했지만은 금년도 2조 4,520억보다도 더 증액된 국비 확보를 이뤄낸 것도 여러분들 다 함께 노력해서 연중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겨울철이 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아까 그 설에 설의 대책에 대한 것도 있었고 화재 대책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 어렵고 추울 때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응이 철저히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요새 이제 AI 우리 인천에는 발생이 안 됐다 하지만 이게 사실 대단히 이제 큰 문제인데 요새 뭐 여러 가지 전국과 관련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도가 떠져 있지만은 이게 실질적인 국민들에게 오는 피해와 향후 산업계에 미친 영향 등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 단위에서는 이러한 최근 상황 그 여러 가지 재난이나 또 이런 질병 그리고 향후 예측될 수 있는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대구 서문시장에 화재가 나서 상당히 그 상실감이 큰 그 지역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이 차제 이게 사실 취약 요인이라는 게 어디든지 다 있잖아요. 이제 재래시장 그리고 주거 밀집 지역이면서 화재 취약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재난안전본부 소방본부 그 다음에 다 같이 합동으로 해서 취약 요인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동절기 안절공황 관련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대비를 하고 설에 관련해서도 지난주에 내가 간부회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AI 등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좀 철저히 점검을 하고 대비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내가 10대 뉴스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걸 효과적으로 잘
이해하고 또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거기서 발전해 나가기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이런 부분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잘 정리를 했어요. 보니까 지금은 이걸 잘 좀 알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원래 조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년에 이제 직원들하고 또 전체 회의가 있죠. 신년 인사 때라든가 또 뭐 인하회라든가 기타 이런 데 또 외부 강의라든가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거를 잘 정리하면 참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스스로가 과연 얼만큼이나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게 내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우리가 내가 말씀을 드린 게 있죠. 공유 공감 공조란 거 저 얘기했죠. 이제 민선 이렇게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제가 얘기한 거로 기억이 나요. 공유 공감 공조. 우리가 아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공유 올바르게 아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공유가 바로 그. 그래서 같이 이해하고 공감. 아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감해서 이것을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전환시키고 그래서 공조 실제 이뤄내고 이렇게 했듯이 이런 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우리 실국별로 이제 금년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하는 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실국장들께서 적어도 이제 뭐 팀장급 이상이든 이런 그 아까 10대 뉴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잘한 것만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가 좀 부족했느냐 무엇이 좀 우리가 잘못됐느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제 정리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가는 그런 생산적인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냥 뭐 뻔히 아는 거 나열식이 아니라 문제 중심으로 잘 된 건 사실 우리 거의 다 알아요. 더구나 시장이 거의 다 알고 있죠. 잘 된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 그 생산적인 그런 회의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내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한 시간 이상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하면은 굉장히 이 시간이 생산적이어야 되거든요. 이 회의장을 나가는 순간에 아 내가 몰랐던 걸 알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우리 무엇을 알렸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많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자. 아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제 확대 간부회가 됐던 기타 회의가 됐던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조금 그냥 여기 간부들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앉아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회의할 때 아 이거 뭐 두 달에 한 번인가요? 지금 확대 간부 뭐 오니까 그냥 덜렁덜렁 오지 말고 한번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간부들도 내가 가서 오늘 가서 이거를 직원들이 써준 거 그냥 딱 읽고 와서 그거 하러 가는 건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아 내가 오늘은 무슨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다. 시장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이 자리 시장한테 보고하는 거 아니야. 이거 대부분 다 보고받은 거예요.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좀 훈련을 좀 하시라. 아 나는 오늘 가서 이렇게 해갖고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같이 참석한 분들도 아 가서 그런 의미를 담아낼 수 있도록 아 나 이런 때에서 꼭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를 이런 거를 좀 하는 분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정말 시정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이고 정말 시민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다 하는 것을 이제 올 정리하는 회의니까 말씀드리지만은 내년도 뭐 어떤 회의든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당부를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직원 전체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요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제 직원들이 시정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특히 최근에 뭐 우리 이제 시 직원들 이제 온라인상에서 좀 의견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럼 뭐 이런저런 이제 의견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인사와 관련한 얘기도 있고 시정 운영과 관련한 얘기도 있고 기타 뭐 개개인의 여러 가지 그 상황과 관련한 얘기들도 있어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건 첫째는 우리가 정확하게 사안을 이해하는 데 있어야만 올바른 이제 방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옳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든가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조금 내가 이제 직원들하고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하고 싶은 얘기 시장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이거 오프라인 상에서도 필요해요. 그래서 곧 이제 공지를 할 건데 그렇게 하고 우선은 사무관 이하하고 필요해서 성과 있으면 제가 뭐 매달이라도 하고 뭐 더 필요하면 매주라도 하고 그래서 뭐가 오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 뭐가 좀 우리가 조금 배려 이런 건 같이 좀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하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에도 반영해 나가고 또 좋은 의견들 있으면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아주 정말 톡 깨놓고 다 하는 그런 뭐 이런 표현이면 톡가방 같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게 시장은 그런 사람이에요. 난 어떤 경우도 내가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도 이제 아 저런 오해가 있구나 하면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한번 하려고 그런다. 왜냐하면 이제 요새 뭐 인사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끔 오해가 뭐 인사를 왜 빨리 안 하냐. 사실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내년도에는 이제 달라지는 상황을 얘기하면은 조금 정말 실질적인 우리 조직 개편과 또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좀 조정을 합니다. 그걸 하니까 당연히 그거 하고 나서 체계적으로 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사를 12월 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되는 거죠.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또 이해 부족이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체계적으로 조직을 잘 정비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만들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만들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 잘하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체로 개편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정말 진정성을 갖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도 흉금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도 마련해서 시장 이렇게 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부시장님들이나 여기 간부들도 같은 차원에서 좀 어떻게 시장이 모든 그 직원들을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조금 헤아린다면 또 같이 같은 차원에서 실국 단위에서 좀 진솔한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문제를 갖고 이제 또 시장이나 부시장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말에 좀 서로 신뢰와 정감이 있고 그 다음에 발전이 있고 이런 우리 공직사회가 되도록 또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잘 말끔하게 좀 정리를 하자. 그리고 산뜻하게 새해를 출발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도 그렇고 이런 대화의 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내년도에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금년 한 해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막 나대고 뭐 어디 그냥 뭐 과장하고 뭐 이 거칠어하고 그러진 않지만은 내실 있게 그래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고 인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잡고 함께 합심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가는데 진력하도록 하십시다.
금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